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늘 함께하는 문경 김봉기인데요. 오늘은 아침 운동길에 문경시 흥덕동 길거리에 위치하는 고려 16공신 난계 김득배 선생 탄생 기념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5일 고려 난계 김득배 선생 생거집이가 출생지인 기골의 이창근 향토 사학자 건의와 고윤환 문경시장의 의지에 의해 건립 준공되었는데, 700년 전 홍건적의 침입으로 풍전등화에 처한 고려의 사직을 구한 고려 명장 난계 김득배 장군이 문경 출신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고려 말 20만 대군의 홍건적 침입으로 공민왕이 완동으로 몽진 채영, 이성계 등은 이끌고 홍건적을 무찔러 고려사직을 구한 명장이 바로 흥덕동 기골 사람 난계 김득배 장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간신의 모략이 있었는데, 장군은 김용이란 간신의 모략으로 51세 나이에 차명되어 후에 장군의 제자인 호은 정몽주가 공민왕에게 청하여 시신을 엄습하였고 제문을 지어 충원 장벽의 높은 뜻을 기렸으며 이후 무고함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2021년 8월 19일 아침에는 고려 명장 난계 김득배 장군 생거집이를 둘러보고 걷고 있는데요. 아주 점촌 영광변을 그려보는데, 점촌 시내가 이렇게 아침에 잠깐 비추는 그 햇볕 사이로 아주 아름다움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아침에는 잠깐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영광면. 점촌은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영신숲이 보이고요. 또 이쪽에 현재 점촌 시내에 햇볕이 살며시 가 있는 것이 보이고, 영신숲입니다. 영신숲. 아주 좋습니다. 영신숲. 소나무 숲으로 아주 좋고요. 우쪽으로는 이렇게 또, 방청길이 있고, 또 계속해서 좌측으로, 영신숲과 영광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게 문경 의병 기념비도 있구만요. 영광 골프랜드 채널이 영광에 비쳤습니다. 지금까지 늘 함께하는 김봉기입니다. 감사합니다.